나는 솔로 18기 현숙, 서울대학교 동아리 친구가 나타났다고 해서 창안의 화제입니다. 한 커뮤니티에 동아리 친구라고 하면서 글을 올렸어요. 18기 현숙과 서울대학교 동아리 친구입니다 라는 글. 안녕하세요. 저는 91년생이고 서울대학교 졸업생이자 18기 현숙과 같은 동아리 지인입니다. 그녀의 본명은 김지은. 신입생 시절부터 큰 키와 서구적인 마스크로 인기가 많았고 영어와 중국어에 모두 능통했다고 합니다. 당시 같은 동아리였던 서울대 경제학부 남자친구랑 대략 3년을 사귀었고 당시 남자친구는 행시 재경직 합격하고 헤어졌다고 해요. 현재 연락은 잘 안하지만 방송 보고 반가워서 이렇게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. 궁금한 거 있으면 알려드리고 응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문제는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깠다는 게 문제입니다. 이걸 왜 까? 현재 댓글 반응은 91년생 맞네. 과거 왜 까벌요? 전 남친 얼굴을 왜 까? 허락맞고 무물하는 거임? 크크크크 여적이네. 얼굴 성형 맞네. 너는 친구도 아니다. 재경 합격한 남친한테 까여서 100억 꿈꾸게 된 거구만. 크크크크 까였어? 헐 크 의도가 모임 크크크 인간관계 꾸렸나 보네. 바로 전 남친한테 까인 거 폭로 크크 너 누군지 알 것 같다. 글사케라 연숙이 왔노 지인이? 다짜고짜 전남친 사진에 3년 TMI 쳐날리고 칭찬하면 이게 칭찬글이냐? 서울대 나오고도 사이가 덜 된 건 어쩔 수 없나 봐. 와 이거 응원이 아니라 매기는 거 아님? 반박 씨 당신의 말이 맞아요.